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초과 생산량 3에서 5%, 쌀값 5에서 8% 하락 시 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양곡관리법 후속 대책 이행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가 총 8,666명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동기 1,373명 대비 무려 531%나 증가한 숫자입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 분야 인력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와 면적이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했습니다. 인근에서 날아오는 미량의 농약에도 인증 취소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농약 검출만을 친환경 인증 기준으로 하는 현재 제도로는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LMO 논란 주키니 호박 종자가 정부 산하기관의 지원으로 개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키니 품종 가야금이 농식품부산화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 지원을 받아 만들어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LMO 육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집행부가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학구 회장은 양곡관리법 후속 대책 외에도 농촌 인력난 심화와 농업 생산비 증가 등 다양한 농정 현안을 대통령실과 공유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